받으셨죠? 그게 바뀐 내용 이제 좀 이따가 하게 될 확인 설명서 서식이 입법 예고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 있는 거하고 바뀔 예정인 거하고 OX 문제 그리고 기출 문제 7주여 가지고 월요일이 7주지요. 그래서 한 주 걸 미리 더 드린다고 8주를 예상하고 자료를 만들어서 왜냐면 40문제 내드리려면 5문제씩이야 8주 해야 40문제 다 드리잖아요. 기출문제. 기출문제는 다 끝나고 풀어보시면 돼요. 지금은 못 풀 수도 있어요. 해설은 바로 문제 바로 밑에 해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진도 다 끝나고 풀어보시고 OX 문제는 가급적이면 오늘 풀어보는 게 좋겠죠. 자 그러면 이제 실무입니다. 실무 앞에 부분은 시험에 거의 안 나옵니다. 실무는 뒤에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330페이지 출제 경량 330페이지 메뉴에 보니까 뭐라고 적어놨어? 출제 안 되는 다운인데 굳이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시간 낭비입니다. 그래서 넘어가겠다고요. 이게 또 왜 안 하냐? 한 번도 안 나왔는데 뭐 굳이 해가지고 시간 낭비할 필요 없어요. 나중에 시간이 많을 때는 또 한 번 볼 수도 있는데 지금은 볼 필요가 없고요. 그러면 이제 확인 설명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설명 제도. 확인 설명도 앞에 법령에서 했는데 어디 있냐면은 확인 설명 제도가 364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364. 364 앞에는 시험에 거의 안 나온다고요. 자, 확인 설명서 작성 등인데요. 확인 설명서 작성 등 오늘 그 서식 바뀔 예정인 거 내드렸어요. 오늘 프린트 조금 전에 내드렸죠. 그게 서식이 바뀔 예정입니다. 이제 진도 나가면서 보기로 하고요. 자 365페이지 그러면 확인 설명. 확인 설명이 가장 중요한데요. 그냥 매도인한테 들은 대로 뭐 예를 들어서 은행 융자 1억 받아가지고 다 갚고 천만 원 남았습니다. 매도인이나 임대인이 이렇게 말하면 그거 듣고 그대로 임차인한테 전달만 해주면 되는 게 아니고요. 등기사항 증명서를 떼보고 채권 최고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하고 또 현재 비담보채무액 같은 경우는 금융거래 확인서 등을 통해서 확인하고 설명해야 돼요. 들은 대로 전달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 어뢰인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뭐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10억짜리 아파트 하나 중개하면 900만 원 양쪽 다 받으면 1800이에요. 한 건만 해도 한 달에. 그럼 뭐 한 것도 없이 무슨 1800만 원이나 받냐 이렇게 하는데 그건 위험 부담료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그게 만약 잘못되면 확인 설명을 잘못했으면 손해배상을 해야 돼요. 그 위험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중개보수를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거죠. 딸랑 계약서만 하나 써주고 그렇게 받기는 힘들겠죠. 그래서 위험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다. 사실 중개보수에는. 따라서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확인하고 설명해야 된다. 들은 대로 전달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그럼 설명하려면 확인을 하는 방법이 365페이지 메뉴에 공부조사가 있고요. 서류를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369페이지까지 다 이게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같은 서류를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현장답사가 있습니다. 현장답사 372페이지 현장답사가 있습니다. 현장답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의뢰인한테 물어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세 개 중에서 뭘 해야 될까요? 세 가지가 있다고요. 의뢰인한테 물어보고 그 다음에 공부를 보고 현장 답사를 하고 세 가지 중에서 뭐가 가장 바람직하다? 어떻게 하는 게? 현장? 세 개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무상 이제 실무가 어려운 게 딱 법조문에 없는 게 나올 수 있어요. 실무상은 뭐 현장 답사만 하면 족하다, 충분하다. 공부만 보면 충분하다. 이거는 X예요. 가급적이면 여러 개를 같이 보는 게 좋다. 가장 1차적으로 의뢰인한테 물어봐야 되고 물어보고 나서 그 다음에 공부를 보고 공부 보고 나서 현장 답사를 하고 세 개 다 가급적이면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이 아홉 가지인데 우리 그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6번에 있나요? 몇 번에 있는지 한번 보세요. 6번에 있어요. 확인 설명해야 될 게 기권, 가공, 상태, 환지세 아홉 개가 있습니다.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이 아홉 개가 있다. 아홉 개 중에서 기본적 사항은 소재지, 면적, 지목 등인데 이거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을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권리관계면 등기사항증명서를 봐야 되고요. 거래 예정가격 시세고요. 시세. 그 다음에 중개보수 산출내역 토지이용계획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설물의 상태, 벽면 및 도배 상태, 환경조건, 입지조건, 취득 관련 조세의 종류 및 세율 이 아홉 가지를 확인 설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현장 답사를 통해서 확인하는 게 되겠는데 현장 답사를 통해서 확인하는 게 법정지상권이 있습니다. 374페이지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 이거는 자세한 거는 민법에서 해야 됩니다. 법정지상권이라는 말은 뭡니까? 법정, 법정이라는 것은 법률의 규정 줄임말이죠. 그래서 지상권이라는 말이 뭐냐면 먼저 지상권, 땅 위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이 말이죠. 땅 위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에는 지상권에는 약정지상권이 있습니다. 지상권 설정 계약에 의해서 성립하는 약정지상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법정, 법정이라는 말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성립하는 게 있습니다. 약정지상권은 시험에 거의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지상권 설정 계약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최단기가 견고한 건물은 30년, 목조 건물은 15년, 공작물은 5년입니다. 최단기가. 앞으로 이 토지 30년 동안 내가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 하면 여러분들은 계약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겠죠. 어쩌면 저는 못해요. 30년 후에 한국 경험 생명표에 의하면 평균 여명이 저는 30년이 안 남았어요. 30년 안에 이 세상에 없다고요? 못합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해도 되겠죠. 지금 베트남 같은 데는 평균 연령이 거의 20세더라고요. 굉장히 젊어요. 베트남은.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평균 연령이 높은 편이죠. 베트남 전쟁 이후에 태어난 사람이 많다. 원래 전쟁 끝나면 우리나라도 베이버붐 세대가 지금 1950년도 6.25 전쟁 끝나고 태어난 세대가 베이버붐입니다. 54년부터 63년생까지가 베이버붐 세대입니다. 그래서 이때 많이 태어났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베트남도 1970년대까지 베트남 전쟁을 했잖아요.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이 대부분이라고요. 지금 보면 그 베트남이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많아요. 젊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자, 그래서 약정지상권은 거의 없고요. 법정지상권, 법률의 규정에서 지상권이 성립하는 게 이거는 이제 계략적으로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자세하게 하려면 이것만 해도 몇 시간 해야 돼, 민법에서. 그래서 법률의 규정에서 성립하는 게 민법 305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민법 366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임목에 관한 법률 제6조가 있습니다. 임목에 관한 법률 제6조. 그리고 관서법이 있습니다. 관서법. 사법고시 시험 중에서 다음 다섯 개 중에서 명문 규정이 없는 것은 이렇게 시험에 나왔어요. 명문 규정이 없는 것은 관서법이죠. 관서법에는 명문 규정은 없잖아요. 법조문의 규정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민법 366조가 민법에 나올 확률이 가장 높아요. 그 다음에는 관서법입니다. 두 개만 거의 공부하면 돼요. 나머지는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민법 366조는 이게 민법이 1958년도 제정이 되었는데요. 자, 토지가 갑의 토지고 건물도 갑의 토지입니다. 이 당시에는 민법이 제정될 당시에는 1958년도에는 땅 가격이 비쌌겠어요? 건물 가격이 비쌌겠어요? 건물이 비쌌어요. 땅은 몇 푼 안 했어요. 이게 1958년도만 해도 시골에 논 한 마지기 소 한 마리 서울 강남에 강남도 없었지. 그때는 서울의 집안채 가격이 똑같았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똑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논 팔아가지고 서울에 가서 집 몇 채 사자 했는데 아버지가 반대해서 결국 못했어요. 어쨌든 그 당시는 건물 가격이 비쌌다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토지만 소유자가 을로 받겠다 하더라도 경매에 낙찰돼가지고 그럼 이게 을이 갑 건물 철거해라 갑한테 할 수가 없다는 얘기.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이었던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갑은 계속해서 을토지를 사용할 권리를 당연히 법적으로 인정해준다. 그래서 법정지상권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민법에서 자세한 건 하니까. 지상권은 지료가 요소는 아니죠. 전세권은 전세금이 요소이지만 지상권은 지료가 요소는 아닙니다. 예, 관습법상 지상권도 있는데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380페이지 분묘기지권 5번. 분묘기지권은 외려 이게 민법보다는 공인중개사법에 많이 출제됐습니다. 법정지상권은 민법에 한 문제 나오고요. 분묘기지권도 지상권에 유사한 물건입니다. 지역권에 유사한 물건이 아니라 지상권에 유사한 물건입니다. 즉 오래 산에 오래된 묘들은 계속해서 20년 넘은 묘들은 그 산을 임야를 경매로 낙찰받았다 하더라도 묘 강제로 이장시킬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분묘기지권이 인정됩니다. 물론 2001년 1월 13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설치된 분묘만 인정됩니다. 최근에 설치된 분묘는 이제 매장 기간이 30년이고요. 한 번 연장해서 최장 60년간만 매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화장하라는 이야기. 지금 땅에 파묻어도 60년 후에는 또 꺼내가지고 다시 화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화장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화장 문화가 굉장히 많이 정착됐대.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그 수원 연화장에 우리 어머니가 저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뜨거워 죽겠다 이러더라고 저보고. 그래서 이미 돌아가시는데 뭐 또 뜨거울 것도 없다 이랬는데 어머니도 절대 나는 유언으로 절대 화장하지 말라 두 번 죽이지 말라 나를 이러더라고요. 그들만 돌아가시기 전에는 화장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유언을 지켜드리지 못했어요. 형님이 제가 모셨는데 제가 지켜드리려고 했는데 형님이 그 시골에 산이 많이 있거든. 옛날부터 물려받은 산이 거기에 또 시골에서는 욕한다고 화장하면은 자기들 산이 있는데 화장했다고 시골 사람들은 나무 이래 간섭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냥 매장했는데 그 시골에 들어가려니까 500만원씩 300만원씩 돈 한 거의 줬어요. 왜냐면 제가 모시고 있었으니까 거기 안 살았잖아요. 그 외지 사람이 들어오면 돈 안 내면 못 들어가게 하더라고. 시골 사람들이 텃세가 엄청나게 심해요. 그래서 상여 이런 거 들어가려면 다시 돈 500만원씩 이렇게 분유해주고 청년해주고 이렇게 500, 300, 800 주고 들어갔어요. 어쨌든 이 분묘기지권은 옛날에 설치된 묘를 말합니다. 오래된 묘들 강제로 이장을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분묘기지권이 성립입니다. 양가로 1번입니다. 양가로 1번은 첫 번째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고 봉제사하면 봉제사라는 말은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묘 관리 안 해버리면 한 5년만 지나버리면 아카시아 나무 같은 걸 놔버리고 해서 산하고 똑같아요. 묘인지 산인지 구분 못해요. 그래서 관리를 해야만 인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동그라미 2번 381페이지 묘가 있는 산을 팔면서 그 묘 이장하겠다 이장 안 하겠다 아무 말 안 하고 팔면 분묘기지권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묘 매매 중개를 할, 산 임야를 매매 중개할 때는 반드시 묘 이장할 건지 안 할 건지 특약으로 적어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경매로 낙찰받는 경우입니다. 예, 경매로 낙찰받으면 묘 이장한다 안 한다 아무 말이 없겠죠. 그러면 예, 당연히 분묘기지권이 생깁니다. 이장한다 안 한다 말이 없었기 때문에 분묘기지권이 생기지만 이제 지료는 받을 수 있어요. 지료는 토지 사용료는 경매로 낙찰받으면. 그래서 아마 유명한 판례가 있습니다. 아마 흑염소 인터넷에 지금 한번 치보세요. 흑염소 분묘기지권 흑염소 이렇게 한번 치보세요. 염소인지 흑염소인지 모르겠네요. 분묘기지권 흑염소 이게 네이버나 다음에 한번 치보시라고요. 분묘기지권 흑염소 경매로 낙찰받아가지고 가장 성공한 케이스가 옛날에는 예고 등기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예고 등기가 폐지됐습니다. 등기법에서. 그래서 가장 낙찰받아서 돈 많이 벌은 사례가 이게 분묘기지권 양평 흑염소 안 나와요? 양평이라고 쳐야 돼. 그냥 흑염소 분묘기지권 그냥 나오죠. 쉬는 시간이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그 계략적인 내용은 뭐냐 하면 문중 땅이 굉장히 면적이 넓어요. 얼만지 면적 같은 건 시험에 안 나오니까 넓은 문중 땅을 경매로 낙찰받는데 그 묘가 한 50개 정도 있는 거예요. 종중 문중 땅이니까 그 조상들 막 여기저기 묻어놨잖아요. 그래서 이제 낙찰받아가지고 그 종중에다가 내용 정보 보낸 거예요. 제가 경매로 낙찰받았으므로
여기 있는 부모들 다 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내용 증명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 어르신들이 물어봤겠죠. 변호사 상담을 했겠죠. 그러니까 변호사가 부모 기득권이 성립되어 있으므로 이장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또 친절하게 공문까지 내용 증명까지 왔어요. 다시.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거기다가 펜스 쳐가지고 묘 봉분 주위에다가 염소 흑염소 사다가 한 마리씩 넣어놓고 동영상 찍고 사진 찍어가지고 다시 보낸 거예요. 당신들 조상들이 염소발 안에 짓밟히는 모습을 와서 구경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가지고 내용 증명 보낸 거예요.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그러면 이게 일주일만 지나면 봉분이 다 없어지고 봉분이 없으면 분묘기득권이 성립하지 않는 것을 알고 계시죠. 이렇게 해가지고 보낸 거예요. 법에 그렇게 흑염소를 풀면 법에 위반된다는 법조문도 없고 위반 아니라는 법조문도 없어요. 그 소송하는 사이에 이미 봉분은 다 없어져 버리고 그러면 분묘기득권은 성립 안 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뭐 혹여나 형사처벌을 받는 건 변론을 하고 받을지 안 받을지도 모르지만 그래서 뭐 흥분해가지고 그분들 온 거예요. 종중 문중 어른들. 그래서 그러면 한쪽 그 산에 한쪽 귀퉁이에 다시 자리 정해주겠다. 거기로 다 일괄해서 옮겨주면 분묘 1기당 옮기는 가격 우리가 250만 원 부담하고 그 다음에 1기당 200만 원씩 위자료 줘가지고 500만 원씩 분묘 1기당 한 500만 원씩 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협상이 됐어요. 그래서 50개에 500만 원씩이면 얼마입니까? 2억 5천 들여가지고 다 한쪽 귀퉁이로 옮겨가지고 거기에 펜션 지어서 분양해가지고 수백억을 남겨먹었다. 그런 거예요.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나중에. 위험과 수익률이 비례하죠. 잘못하면 묘 못 옮기면은 아무 쓸모없는 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게 묘 이런 게 분묘가 있으면 경매로 낙찰받았으면 뭐 개발한다 이러면 절대 이장 안 해준다고 하겠죠. 연구 무한히 존속될 수 있는데 합의가 되겠냐고요. 돈 주면 또 드들라 하고 결국 안 해줘요. 그래서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무연고묘로 그냥 그 추석 설 지나고 나면 이제 다시는 안 오잖아요. 잘 사람들이. 그 추석 설 지나고 나서 거기다가 묘에다가 딱 푯말 붙여놓은 거예요. 이게 무연고 분묘이므로 묘지 주인은 아래 전화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해가지고 푯말 꽂아놓는다고 핸드폰 번호. 그래 놓고 그 사진 날짜 나오게 사진 찍어요. 휴대폰으로 가지고. 날짜 나오게 찍잖아요. 그렇게 찍어가지고 그 신문에 공고하는 거예요. 3개월 동안 개장 공고 해가지고 무연고 분묘 개장하겠다고. 그럼 3개월 지나도 소유자가 신문 보고 그거 개장 공고 신문 보고 연락 온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럼 3개월 지나가지고 개장 허가 받는다고요. 시군구에 가서 개장 허가 받아가지고 새벽 6시에 포크레인으로 다 파가지고 그 장묘업체에 이야기하면 다 알아서 다 해줘요. 해가지고 어디다가 앉혀놓는다고요. 그래놓고 또 그 묘 있던 자리에다가 다 팻말 꽂아놔요. 연락이 안 돼서 화장해가지고 어디 앉혀놨으니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형사처벌 안 받더라고요.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안 하고 합의하려고 하면 거의 불가능이거든요. 현실적으로. 사실은 몰래 그렇게 옮겼음에도 불구하고 합법적으로 개장 공고낸 거 이런 게 다 있으니까 현실적으로 그렇게 안 하면 좀 어렵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죠. 원래대로 하면 바람직하지는 않은데 현실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381페이지 동그라미 3번 주인 동의가 메뉴에 주인 동의 받아서 분묘를 설치해도 분묘기지권이 인정된다고요. 분묘기지권 인정되는 게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물론 이거는 전부 다 옛날에 설치한 거 해당되고요. 지금은 분묘기지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남은 땅에 몰래 설치해도. 자,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 효력이 미치는 범위입니다.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입니다. 분묘기지권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분묘 기지에 한한다 X로 출제됐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분묘 기지가 있으면 이 분묘 기지가 있으면 봉분이 이게 봉분 위로 블룩하게 올라오는 게 봉분이죠. 동그랗게 돼 있잖아요. 봉분이. 그래서 이게 분묘 기지권은 분묘 기지에 한한다. 분묘 기지에 한한다 X로 출제됐습니다. 이게 분묘기지입니다. 봉분의 밑바닥을 분묘기지라고 합니다. 분묘기지에 한하는 게 아니라 그 주위의 공지를 포함하는 지역까지 미친다. 앞에 있는 것을 상석이라고 하고요. 옆에 있는 것을 비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이 반달 모양으로 무덤 뒤에 사성 약간 불룩하게 이렇게 사성 이걸 사성이라고 합니다. 반달 모양으로 둔덕을 조성해 놓은 것을 사성이라고 하는데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이 사성까지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친다고요?
거기에 반드시 미치는 것은 아니다. 판례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미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은 미칠 수도 있고 안 미칠 수도 있고 사회 통념상 판단하는 거지. 우리 그 책에도 나와 있지만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고 있는 30제곱미터에 한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봉분이 너무 사성이 너무 뒤에 있으면은 안 미칠 수도 있다는 이야기. 무조건 미친다고 하면 사성을 뒤에다가 한 100m 뒤에다 설치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사회 통념상 판단하는 거지 무조건 미친다 안 미친다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반드시 미치는 것은 아니다. 판례가 이렇게 돼 있어요. 판사가 반드시 미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은 반드시 안 미친다는 뜻이 아니라 미칠 수도 있고 안 미칠 수도 있고 이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분묘기지권의 귀속입니다. 분묘기지권은 제사 주재자에게 종손에게 있습니다. 종손에게 있다. 장손에게 있다. 자, 그 다음에 382페이지. 지금 실무는 빨리빨리 넘어가야 되게 자세하게 하면은 끝이 없어요. 실무라는 거는. 자, 382페이지. 한계입니다. 동그라미 1번. 가묘, 평장, 예장은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분묘가 이렇게 봉분이 불룩하게 올라와 있잖아요. 관서법상 묘를 설치하는 게 보면은 이렇게 봉분이 이렇게 올라와 있죠. 저는 어제 어릴 때 시골에서 살면서 산에 가는 게 엄청나게 무서웠어요. 묘 안에 귀신이 나올까 이런 거 굉장히 무서웠어요. 어릴 때는. 요즘은 사람이 무서워요. 이게 묘, 죽은 사람이 무서운 게 아니고 산 사람이 무섭더라고요. 조심해야 돼요. 오늘도 옆에 그 BRT입니까? 뭐지? BRT 그 타고 있는데 여자분이 옆에 앉으니까 긴장되더라고 무섭더라고 잘못하면 남자들은 왜냐하면 자기 몸도 자기 마음대로 못할 수도 있거든 통제불능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자려고 했는데 긴장돼가지고 자지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움직이지도 않고 가만히 앉아있어요 잘못해가 또 손이 옆에 닿거나 하면 소리 지르거나 이러면 오늘 강의도 못하고 잘못하면 감옥 갈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가묘 가짜묘 안에 시신이 없는 가짜묘 평장 노무현 전 대통령 묘는 평평하게 평장입니다. 그 김해 봉화마을에 가보니까 그냥 평평한 평지에 돌만 하나 얹어놨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묘가 있다는 걸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분묘기지권 인정되지 않고요. 암장이라는 건 밑으로 푹 파고 묻는 걸 암장이라고 그래요. 암매장한다는 말 하잖아요. 그거는 묘가 있는 걸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동그라미 2번은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부 중 일방이 남편이 먼저 사망해서 이게 분묘기지권 20년 지나가지고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새로 죽은 부인을 쌍분 형태로 쌍분 봉분이 두 개 있는 걸 쌍분이라 하고요. 단분은 봉분이 하나 있는 걸 단분이라고 하죠. 그 봉분은 하나인데 밑에다가 관을 두 개 묻은 경우도 있어요. 이게 쌍분이에요. 관을 두 개 묻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밖에서 보면 잘 알기 힘들죠. 근데 비석에 보면 비석을 쓰는 비석이 없는 묘도 있지만 비석이 있는 묘에는 보면 누구 지 묘회가 이름 두 명 적혀 있으면 두 명 들어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저는 이름 세 명 적혀 있는 것도 봤어요. 남편 하나에 양쪽에 부인 두 명씩 묻어 놓은 경우도 있더라고요. 옛날에 부인 두 명 세 명 많았잖아요. 저도 제가 옛날에 그 제사 지내고 이렇게 할 때 보니까 그게 지방을 써가지고 붙이잖아요. 그게 보니까 이름이 네 명이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왜 저기 네 명인데 보통 부부는 두 명이잖아요. 부부 같이 보통 쓰거든요. 할머니가 세 명이었다더라고요. 정조 할머니가 세 명이었더라고요. 그 제가 셋째 할머니 자손이더라고 지금 같으면 저는 태어나지도 못했어요. 저는 또 삼남육녀 중에서 제가 여덟 번째예요. 지금 같으면 또 태어나기 힘들었겠죠. 저는 엄청난 확률을 뚫고 이 세상에 왔어요. 진짜로 지금 생각해보니까 옛날에는 아들 낳을 때까지 계속 여자 새로 구했나 보더라고요. 우리 정조할 아버지 때만 해도 지금도 뭐 저기 중동 같은 데는 한 3명까지는 권장하더라고요. 부인 3명 있는 거는 권장하더라고요. 나라마다 풍습이 다 달라요. 베트남도 저 북부지방에 가니까 그 소수민족은 보니까 사랑
시장이 있더라고. 사랑시장. 희한하더라고. 보니까 사랑시장. 그거 한번 인터넷 치보세요. 사랑시장 지금 설치바 있는지 없는지. 저는 거짓말 안 하니까 사랑시장이라고 있어요. 베트남 사랑시장 이거 한번 치봐요. 그 시골에서 뭐 한 13km씩 이렇게 걸어서 몇 시간 동안 걸어서 시장에 가가지고 올 수가 없잖아요. 그 자고 오더라고. 유부녀 유부남도 그냥 같이 자요. 처녀총각도 같이 자고. 그게 풍습이래. 자도. 그래서 애 나오면 오히려 축복해주고. 왜냐면 농경사회니까 그 시골에서 농사지려면 사람이 많아야 되잖아요. 없어요. 사랑시장. 안 나와? 안 나온다고. 베트남 사랑시장 해보. 사랑하다. 그렇지. 이걸 사랑이 적어놨잖아. 사랑시장. 마켓이에요. 마켓. 사랑시장. 베트남. 안 나와요? 어쨌든 그 나라마다 다 다른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묘를 봉분을 설치해놓고 일본 같은 데는 가보면 묘를 어디다 설치해놨어요? 자기 집 마당에다 설치해놨어. 거기 보면 막대기만 하나 꽂아놨잖아요. 무슨 신사 다 그 모든 물건에 다 신이 있다고 보고 일본 같은 데는. 근데 우리나라는 전부 먼 산에다가 집에는 묘를 설치해놓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텔레비전 SBS에 세상에 이런 일이 나왔어요. 예, 보니까 세상 이런 일이 보니까 집에다가 설치해놓고 아침에 인사하고 가고 저녁에 또 돌아왔다고 인사하고 그러더라고. 부모님 설치해놓고.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부인 죽었는데 남편이 그 관 옆에다 굴 뚫어놓고 들어가서 자고 아침에 기어 나오고 이러더라고요. 살았을 때는 잘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그 부인한테. 살았을 때는 맨날 술 처먹고 그러다가 이제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때야 후회하고 이런다고요. 그 전부 다. 그래서 제가 SBS에다가 세상에 이런 일이 나왔길래 그 시청자 게시판에 불법행위 조장하는 SBS 자폭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글 하나 올렸어요. 장사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에요 이거. 지금 집에다가 집 마당에다 묘 설치하면 안 된다고요. 그 장사등에 관한 법률 위반해서. 그래서 SBS에서 일락 왔더라고. 죄송하다고. 뭘 법이 위반된 줄은 몰랐다 이렇게 하고 일락 왔더라고요. 그 MBN에 지금 그 뭐 자연 이런 것도 거의 다 법 위반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게 뭐 어디 산에다가 그 허가 받고 지었겠어요? 건물 그냥 지어가지고 불 떼고 이렇게 하는 게 원래는 다 위반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게시판에 글 안 올렸어요. 왜냐하면 전부 불쌍하고 아픈 사람들 들어가가지고 대부분 있더라고요. 정상적인 사람은 그 들어가서 혼자 사는 사람은 거의 없죠. 자, 그 다음에 어쨌든 쌍분 단문 형태로도 합장을 하는 건 허용되지 않고요. 동그라미 4번 사성. 사성까지 반드시 그 적어놨잖아요. 지역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은 미칠 수도 있고 안 미칠 수도 있다는 이야기라고 했어요. 존속기간 맨 밑에 양가로 5번 존속기간은 영구무한히 존속됩니다. 영구무한히 영원히 존속됩니다. 그 다음에 치료는 시효취득의 경우에는 무상치료가 원칙입니다. 시효취득만 무상치료가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383.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1년 1월 13일 이후에 설치되는 분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고 그 이전에 설치된 묘는 2001년 1월 12일까지 사망하신 분들은 분묘 기지권이 적용됩니다. 자, 이제 분묘 기지권은 점유 면적이 없는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점유 면적이 있어요. 개인 묘지는 3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그 다음에 가족, 종중, 문중, 법인 묘지 안에 들어가는 분묘 1기의 점유 면적은 10제곱미터, 합장은 15제곱미터입니다. 합장 20제곱미터 이렇게 X로 출제됐습니다. 합장은 15제곱미터입니다. 합장은 15제곱미터다. 우리 15가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49번에 있는데 아마도 이건 안 적어놨을 거예요. 49번에 15일 한번 보세요. 15일에 없네요. 그 밑에 여백이 있으니까 동그라미 7번 해가지고 하나 더 적으면 되겠네요. 합장 15제곱미터 적어 넣어놓으세요. 15 없죠. 지금 49번에 합장을 하면 15제곱미터입니다. 합장은 15제곱미터. 그 다음에 10제곱미터는 가족 문중묘지는 원칙은 10제곱미터인데 합장은 15제곱미터.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가족묘지는 100제곱미터인데 가족묘지는 100제곱미터인데 가족묘지 안에 들어가는 분묘 1기의 점유면적은 10제곱미터라고 하면 가족묘지 안에는
10개의 분묘가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가정 묘지 안에 들어가는, 그래서 묘지는, 분묘는 시신이나 유골을 안장하는 시설을 분묘로 하고요.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을 묘지라고 합니다. 공동 묘지라고 하면 분묘보다는 더 넓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가정 묘지는 100제곱미터고 가정 묘지 안에 들어가는 분묘 1개의 면적은 10제곱미터, 합장은 15제곱미터, 합장은 20제곱미터 X로 출제됐습니다. 합장은 15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84페이지입니다. 자연장지인데 개인자연장지는 100제곱미터 미만이 되겠고요. 사후 30일 이내 신고입니다. 사후 30일 이내 신고.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터 35번에 동그라미 4번에 있죠. 35번에 동그라미 4번에 보면은 개인 자연장지 조선 신고 사후 30일 이내입니다. 그 다음에 가족 자연장지는 사전 신고, 미리 신고를 해야 됩니다. 가족 자연장지는 미리 신고해야 된다. 100제곱미터 미만이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설치기간 및 철거입니다. 설치기간 및 철거인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30년입니다. 설치기간이 30년이고 한 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연장하면 30년입니다. 합계 60년밖에 안 됩니다. 60년밖에. 동그라미 3번 철거 의무 60년 끝나고 나면 1년 이내에 화장 또는 납골이라고 되어 있는데 납골을 봉안으로 바뀌었습니다. 봉안 용어가 봉안. 밭들뽕자 안치할 안자 봉안으로 바뀌었다. 납골이라는 말이. 납골이 일본식 한자라여가지고 뼈골자죠. 뼈를 묻는다 이 뜻인데요. 봉안 한국식 한자로 바꿨습니다. 1년 이내 해야 됩니다. 시험에 6개월 이내 2년 이내 X로 출제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설치 양가로 3번 설치 신고입니다. 개인 묘지는 30일 이내에 설치 신고를 해야 됩니다. 30일 이내. 우리 프린터 35번에 동그라미 5번에 있습니다. 35번에 동그라미 5번에 있습니다. 385페이지. 385페이지 설치 양가로 4번 설치 허가인데 가족 종중 문중 묘지는 사전 허가 받아야 됩니다. 거기에 보니까 가족 묘지는 100제곱미터 이하, 종중 문중 묘지는 1000제곱미터 이하, 법인 묘지는 10만 제곱미터 이상입니다. 이상이라는 점을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양가로 5번 묘지 설치 금지. 설치하면 안 되는 지역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자기 집 마당에다 묘설 채놓은 건 장사 등에 그런 법률 위반이에요.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에요. 그 아무리 자기 땅이라도 자기 집 앞에다가 집 마당에다 묘설 채놓은 건 안 됩니다. 주거지역에는. 시험에 안 나왔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등입니다.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이거 다 빼고 나면 사실 설치할 때가 없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완벽하게 지키면서 묘 설치할 때 우리나라 땅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정리하면 매장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화장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국민들이 갑자기 그렇게 해버리면 저항하죠. 우리나라 전통간섭 연세 드신 분들 저항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옛날에는 막 이렇게 하고 그 추석 때도 차례 지내고 설 때도 뭐 이런 거 하는 게 많았는데 요즘은 저도 그냥 호텔에 가보니까 전부 호텔 꽉 찼더라고요. 그 뷔페 먹으러 다 오더라고요. 저도 이제 요즘 최근에는 그냥 뷔페에 가서 먹고 끝내요. 왜냐하면 어머님이 제사 안 지내도 된다고 있을 때 먹고 싶은 거 먹게 해달라 해서 저는 다 지켜드렸거든요. 유언을. 이제 돌아가시고는 먹으러 안 오신다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안 지내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6번. 묘지 설치 거리 제한인데 거리 제한 이거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200m, 300m가 있습니다. 도로 하천 예정지역으로부터 200m, 300m인데 개인 묘지, 가정 묘지는 200m, 종중, 문중, 법인 묘지는 300m입니다. 떨어져야 됩니다. 도로 하천으로부터. 그 다음에
2번은 20호 이상 인가가 밀집한 지역 학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로부터는 개인 묘지 가족 묘지는 300m 종중 문중 묘지는 500m 이상 떨어져야 됩니다. 시험에 나온 적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왜 시험에 안 내냐면 이걸 완벽하게 지키려면 묘 설치할 데가 없어요. 300m 500m 200m 300m 이렇게 다 떨어지고 또 아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뭐 이거 전부 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침수 붕괴 우려가 있는 지역, 농업진흥지역 이런 데 다 안 되거든요. 그래서 묘지 그리지안 설치 금지 지역은 아직 시험에 나온 적은 없다. 그래서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거기 387페이지, 386페이지 벌칙 시험에 나온 적 없습니다. 이거 벌칙 다 기억하기 어렵습니다. 공인중개사법 벌칙이나 정확하게 암기하시라고요. 벌칙 시험에 나온 적 없습니다. 아직 시험에 나온 적 없는 걸 굳이 할 필요는 없고요. 다만 그 387페이지 박스 요거는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법정저당권 시험에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는 나온 적이 없습니다. 읽어만 보겠습니다. 양가로 1번 토지임대인이 변제기를 경과한 최후 2년 차임채권에 의해서 그 지상에 있는 임차인 소유의 건물을 압류한 때에는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그 결과 압류 등기를 한 때에는 법정저당권이 성립한다.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겁니까? 임대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까?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까? 임대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죠. 계속 차임은 안 내고 있고 이러면은 그 뭐냐면 땅을 빌려가지고 임차인이 거기다 건물을 지은 경우입니다. 그럼 임차인 건물을 압류하면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요. 저당권은 일방적으로 설정할 수 없잖아요. 저당권 설정 계약을 해야 되죠. 그런데 일방적으로 가능하다는 이야기. 압류하면 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니까. 자, 그 다음에 388 농지 취득 자격 증명 공법에서 농지법이 두 문제 시험에 출제됩니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농지는 농지법은 한마디로 말하면 경자 유전의 원칙입니다. 경자 유전의 원칙. 경자 유전의 원칙이 뭐냐면 밭갈 경자 밭갈자만 밭을 소유해라. 즉 농사 지을 사람만 농지를 소유해야 된다. 농사를 안 짓는 사람은 농지를 소유할 수 없다. 지금 현행 농지법상 그게 가장 한마디로 줄인 겁니다. 따라서 농사 지으려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받아야 된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받아야 되고 받아놓고 농사 짓는다고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받으려면 농업 경영 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되거든요. 같이 농사 짓는다 해놓고 농사 안 지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그럼 결국 논밭 다 팔아야 됩니다. 자, 농지 소유 상한이 있습니다. 원래 소유 상한이 있었는데 지금은 폐지됐는데 세 가지만 있습니다. 그 동그라미 1, 2, 3번 비농업인이 상속받는 경우 만제곱 미터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 농업을 경영하지 않는 자가 비농업인이죠. 농업을 경영하는 자는 상한이 없습니다. 비농업인 만제곱 미터 이하 그 다음에 8년 이상 제촌 작용하다가 이농하는 경우에도 만제곱 미터 이하 주말 체험용농은 1000제곱미터 이하가 아니라 미만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 1000제곱미터 미만 주말 체험용농은 1000제곱미터 미만만 소유할 수 있다. 389페이지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입니다. 예, 농지 취득 자격증명은 시장 군수가 아니라 시구 읍면장한테 받습니다. 시구 읍면장한테 받으면 동그라미 2번 4일 이내 발급해 줍니다. 4일 이내. 다만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2일 이내에 발급해 줍니다. 농업경영계획서 제출하는 게 뭐냐면 주말 체험용농 전용허가 전용신고 학교가 실습용 농지로 취득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받을 필요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받는데 농업경영계획서는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농사지을 땅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2일 이내에 발급해 줍니다. 2일 이내에 발급해준다. 자, 발급이 거기에
양가로 3번에 동그라미 1번 나와 있잖아. 학교, 실습용농지, 니은, 주말 체험용농, 디귿, 정용, 허가 이런 경우는 농업경영계획서 제출을 안 한다고요.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받아야 되지만. 근데 동그라미 2번 맨 밑에 아예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 없는 경우 국가지자체 상속, 그 다음에 디귿, 담보농지취득, 리얼, 전용협의. 전용협의 동그라미 하세요. 전용협의는 안 받습니다. 합병, 법인 합병도 안 받습니다. 분할, 시효취득 안 받습니다. 협의는 안 받는데 전용신고, 전용허가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받아야 됩니다. 협의를 한다는 것은 같은 국가, 공공기관, 공공단체만 협의를 할 수 있거든요. 개인이 시구, 읍면장한테 가서 협의하자고 하면 협의 받아줄 사람 없죠. 그래서 협의하면 농지취득자격증명 안 받아도 됩니다. 이행강제금 제도, 이게 아까도 했죠.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한 번만 부과하고 끝이 아니라 이행할 때까지 계속 반복 부과 징수입니다. 농지법에서는 1년에 20%씩 논밭 팔 때까지 계속 부과합니다. 농사를 안 지으면. 그럼 5년만 계속 안 짓고 버티고, 5년 동안 안 팔고 버티고 있으면 농지 가격을 다 이행강제금으로 부과되는 거죠. 1년에 20%씩이니까. 매년 한 번씩 부과합니다. 한 번씩. 그게 맨 밑에 그 100분의 20이라고 되어 있고요. 예, 1회, 1년, 매년 한 번씩 부과를 합니다. 우리 건축법에서는 1년에 2회 범위 내에서 부과하죠. 이행강제금. 이행강제금 제도가 있는 법이 5개 법이 있습니다. 건축법, 농지법,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조금 전에 했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아직 안 했는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1, 2차 이행강제금 두 번 부과하는 게 있어요. 이행할 때까지 계속 반복 부과하는 특징이 있다. 자, 그 다음에 391페이지 확인설명서 작성이 있는데, 확인설명서 작성, 거기 확인설명서 394페이지부터 서식이 있는데, 지금 오늘 내드린 그 서식, 오늘 내드린 서식을 보시고 394페이지 거기에 권리관계 동그라미 2번 권리관계 오늘 내드린 프린트에 보면 민간임대 등록 여부,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단기 민간임대주택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새로 내드린 게 해당 없음, 이거 하나 더 있잖아요. 해당 사항 없음. 오늘 프린트 내드린 거에, 왜냐하면 이게 확인설명서가 전자계약서를 적으면 공란, 빈칸이 있으면 다음 페이지로 안 넘어가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그럼 이 세 군데 다 해당 안 되는 걸 체크할 데가 없으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질 않는다고, 전산상, 시스템상. 그래서 해당 사항 없으면, 즉 임대주택은 세 가지가 있어요. 임대주택에는 뭐가 있느냐면, 공공임대주택은 우리 LH에서 하는 영구임대주택 30년, 국민임대주택 10년 임대 후 분양, 5년 임대 후 분양 이런 게 있어요. 그거는 중개 대상물이 아니잖아요. 개업공개사가 중개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입주자를 LH가 모집하잖아요. 그런 공공임대주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여기에 있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의한 민간임대주택이 있어요. 이게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상 민간임대주택은 시군구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또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두 개를 다 한 경우를 임대사업자라고 합니다. 우리 실무상은 임대사업자라고 불러요. 임대사업자라고 부르고요. 근데 이게 이제 요걸 적용받고요. 그 다음에 일반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받는 거. 우리 지금 민간임대주택은 2년 지나도 왕창 못 올려요. 최대 5%밖에 못 올려요. 근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은 2년 지나면 왕창 올려도 되잖아요. 시세가 많이 올랐으면. 그런 임대주택을 뭐라고 하냐면 임대소득자라고 불러요. 임대소득자. 임대소득자는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 하고 시군구에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안 한 경우를 그냥 임대소득자라고 그래요. 소득은 있으니까 임대소득자. 임대사업자는 시군구에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국세청 세무서에도 사업자 등록을 두 개를 다 한 걸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의한 민간임대주택이라고 그래요. 그 이런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의한 민간임대주택은 안 좋은 거는 최대 2년 지나도 5%밖에 못 올리고, 또 임대 의무기간이 8년, 4년이 있으면 그 의무기간 동안은 무조건 세입자 살게 해줘야 돼요. 나가라 소리 못해요. 그 대신에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소득세, 임대소득세, 건강보험료 이런 혜택을
받아요. 이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시군구에도 하고 세무서에도 하고 둘 다 하면 그 월세 올리는 것보다는 이게 세금 혜택이 훨씬 더 크거든요. 그래서 장기간 8년 정도 투자한다 생각하면 이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시군구에도 하는 게 좋겠죠. 단기간에 뭐 한 2, 3년 만에 팔고 단기 차익을 노리려면 안 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등록을 해놓으면 팔 수도 없어요. 그 의무기간 동안은. 단 포괄양도 양수는 가능해요. 그게 뭐냐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세무서에도 하고 시군구에도 한 사람에게는 임대사업자에게는 양도할 수 있다고 임대소득자에게는 양도할 수 없지만 그래서 지금 소위 갭투자 피해라고 인터넷에 치보면 갭투자 피해 집이 몇백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금 부도났어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게 경매 넘어가면 세입자가 오히려 손해볼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래서 경매 넘어가기 전에 사라. 소위 깡통 전세예요. 즉 전세금보다도 시세가 더 떨어진 거예요. 그럼 전세금 그대로 돈 더 안 받을 테니까 명의만 넘겨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명의를 넘겨받으려면 그 넘겨받을 수밖에 없는 게 울먹이 잘먹기로 한 70%는 넘겨받았더라고요. 왜냐하면 안 넘겨받으면 경매 넘어가면 보증금을 다 못 받을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래서 명의를 넘겨가는데 명의 넘겨가려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시군구에도 하고 세무서에도 해야 된다고요. 집이 한 채도 없는 무주택자였는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버리면 한 채 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제 청약할 때 무주택 세대주 우선 분양받고 이런 걸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선의인 피해를 지금 많이 입고 있다고요.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건 제가 지금 동국대 등에서 제가 연수교육 경기도청 연수교육 강사인데 경기도하고 지금 서울시에서 그 꼭 실무교육 할 때 말해달라. 갭투자 피해 방지 대책에 대해서 이야기해달라. 그럼 갭투자를 방지하려면 갭투자 그 전세금 피해를 방지하려면 뭐 해야 돼요? 보증보험을 들으라는 이야기예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HUG 도시주택도시보증기금 HUG 그 다음에 SGI 서울보증보험 여기서 전세보증보험이라는 게 있다고요. 전세금을 주인이 안 내주면 대신 보험회사에서 내주는 제도가 있다. 보험료는 내야 되겠죠. 보험료 내더라도 이걸 이런 걸 있다는 걸 알려주라는 이야기 세입자한테 조금 위험하니까 대출 융자가 하나도 없다더라도 집값이 내려가면 위험하죠. 여러분들도 지금 최근에 집값 뭐 몇 억, 제 친구들도 몇 억 올랐다고 자랑시키는 사람이 많더라고. 5억 올랐다 이렇게 그렇게 많이 올랐으면 그냥 팔아버리고 그냥 전세나 월세로 살고 5억 하면 죽을 때까지 제 나이쯤 되면 이제 죽을 때까지 먹고 살 수 있거든요.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불안 작 저도 망한 게 자꾸 올라갈 때 욕심을 끊는 욕심을 지키다가 더 올라갈 줄 알고 하다가 결국 저도 망했어요. 한 몇 억 올라갔을 때 저도 팔고 그냥 편하게 살았으면 되는데 나이 먹어서는 현금이 있어야 돼요. 그 집 땅 가지고 있어봐야 안 팔릴 수도 있어요. 막상 내가 팔라고 하면 그 혹시 여러분들도 몇 억 차익이 남았으면 팔고 그냥 편하게 사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 2번 고치시고 오늘 프린트 고친 거 하고 쉬었다 가겠습니다. 2번 고치셔야 되고 또 뭐가 고쳐야 되냐면 395페이지 그걸 오리부채를 프린트를 오리부치려고 내드렸는데 뒷페이지에 있어가지고 오리부치기가 힘들 것 같아요. 적어 넣든지 이렇게 하세요. 뒷페이지를 오리면 뒤에 거 하고 중복되죠. 자 그 다음에 그 또 어디를 바꿔야 되냐면 395페이지 실제 권리관계 실제 권리관계가 있잖아요. 실제 권리관계. 실제 권리관계에 보면은 매도인, 임대인, 임차인, 매수인 그 서명 날인하는 날이 있죠. 프린트 내드린 거에. 그 왜냐면 이게 사고가 많이 났어요. 이건 제가 건의해서 이거는 개업공개사한테 유리한 점이에요. 예를 들면 내외 시설물의 상태, 벽면 및 도배 상태 이런 걸 설명했는데 적어주는데 나중에 임차인이 손해배상 청구 들어오는 거에 개업공개사 너 사기치잖아. 도배가 안 깨끗한데 깨끗하다고 했잖아.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럼 개업공개사가 도배가 깨끗한지 안 깨끗한지 주인이 말 안 해주면 알 수가 없죠. 주인이 그 집에 못 들어오라고 하면 알 수가 없는 거죠. 그 주인도 이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예요. 주인도 그 사인을 함으로써 주인한테 들은 걸, 아, 실제 권리관계는 제가 말 잘못했는데 지금 실제 권리관계니까 뭡니까? 그 분묘기지권이라든지 예를 들면 법정지상권이라든지 특수지역권이라든지 이런 실제 권리관계, 실제 권리관계죠.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냐 물건의 권리에 관한 사항이죠. 그 체크하는 게. 이건 주인이 말해줘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주인이 이대로 말했다는 걸 그 사인을 했으니까 책임을 어느 정도 져야 되겠죠. 옛날에는 이런 게 없으면 계속 공개사가 다 책임져야 된다고요. 근데 이제 주인도 그게 주인이 말했다는 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지금 사인을 하니까. 이거는 바람직하게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또 바뀐 게 뭐 있어요? 중개 보수에 대한 거 395페이지 거기에 동그라미 13번 중개 보수에 관한 것도 매도인, 매수인, 임대인, 임차인 사인을 받아야 돼. 협의했음, 얼마로 협의했음, 이거 자필 서명을 해야 돼요. 우리 은행에 대출 받으려면은 설명 들었음 하고 자필로 적죠. 그 은행 직원들이 뭐라고 그래? 설명도 안 하고 그냥 여기 자서하세요. 연필로 동그라미만 해주고 자서하세요. 이렇게 하죠. 여러분도 이제 현업에 가서 그러면 되겠죠. 매도인, 매수인한테 여기 자서 좀 해주세요. 그럼 따지겠죠. 뭐 자서인데 이거는. 근데 한 제가 볼 때 7, 80% 이상은 별로 안 따지고 그냥 뭔지도 모르고 자서 할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따지면 깎아달라고 하면 그건 알아서 해야 되겠죠. 한 명 깎아주면 또 둘 다 깎아달라고 하겠죠. 두 명 다 적으니까. 그러면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사장님 이건 제가 나중에 따로 사장님한테만 좀 깎아둘 테니까 이게 지금 매도인한테도 받아야 되는데 여기는 좀 자서는 일단 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알아서 설득을 해야 될 겁니다. 이제 깎아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중개보수를 무조건 영정구가 아니죠. 영정구 범위 내에서 당사자 협의잖아요. 협의를 하라는 이야기예요. 이 세 개가 서식이 입법 예고되어 있어요. 우리 교과서에는 반영 안 되는데 그 책에다가 오리 붙이든지 아니면 두 개는 오리 붙이고 하나는 적어 넣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좀 해놓으세요. 프린트 해드린 거.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다시 이제 확인 설명서 작성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